아이비리그 대학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해 우열을 가리기가 더 힘들고 지난해 도입된 공통 지원서 제도로 인해 지원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2012에서 2013학년도 합격률이 4년 전에 비해 최고 5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는 34,302명이 지원해 5.9%인 1,260명만이 선발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에서 2009학년도에 10.3%와 비교하면 42.7%나 하락한 것입니다. 합격률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대학은 다트머스로 4년 전 18.3%에서 9.4%로 48.6%나 내려갔습니다. 코넬 대학은 28.7%에서 16.2%로 43.6%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펜실베니아대도 4년 전에는 21%가 합격했으나 올해는 12.3%에 머물렀습니다. 예일대는 28,974명의 지원자 중 6.8%인 1,975명만 합격했습니다. 한편 뉴욕 이론 한인 학생들의 주요 대학 합격률도 예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점수가 좋더라도 나름의 특기나 특성을 보이지 못한 학생들은 고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